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있고 부럽죠? 저도 그 배짱 배워보고 싶은데요. 이번 마덕에선 배짱 빼면 시체인 마천 캐릭터를 모아봤습니다. 배짱으로 살아가는 마천 캐릭터 탑4. 견우는 염라대왕 앞에서 염라대왕이란 증거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배짱이 센데요. 옥황계 공주와 기장도사 얼굴에 낙서를 하고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하죠. 걱정 많고 겁 많은 아빠와 달리 옥황궁 비밀연구소에서 반찬거리 많다고 기뻐하는 견우 엄마, 견우의 배짱은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거였네요. 소밍도 견우만큼이나 배짱이 두둑한 캐릭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겁먹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여장부인데요. 삼장으로 변신해 잔혹마왕군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거문마왕 앞에서도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소밍입니다. 아빠가 젊은 시절 잔혹마왕에게 당당히 맞서 싸운 모습을 쏙 닮은 걸 보니 역시 부전자전인가 봅니다. 미연이는 머리와 말솜씨까지 탑재된 A급 배짱캐인데요. 계획이 실패해 대마왕이란 무시무시한 존재를 만들었을 때 분노한 옥황상제 앞에서도 제 탓 아니라는 말을 당당히 하는 사람입니다. 광명계에서 옥황상제와 손을 잡고 손오공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사실은 손오공을 구하기 위해 옥황상제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옥황상제를 이렇게 농락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탑 배짱 캐릭터 손오공입니다. 용왕한테 여의필 빌려와 그걸로 염라대왕에게 전기 똥침을 먹이는데요. 옥황상제가 천자태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자 바로 전화 끊어버리는 패기와 삼장을 구하기 위해 마법 손자문을 혼자서 부숴버리는데요. 강력한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손오공의 배짱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배짱 캐릭터 탑4를 살펴보았는데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우고 기죽지 않는 모습이 독자들에게 사이다를 날려주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배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마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